마방진 배열 채우기 순서도 마방진 배열 채우기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방진이라고 용어를 썼는데 영어로는 매직 스퀘어입니다. 매직 스퀘어인데 이 매직 스퀘어의 뜻이 뭐냐면 예를 들면 이제 행과 열의 개수가 똑같은 배열, 5행 5열의 2차원 배열, 예를 들면 이제 S라고 정했죠. S5에 대해서 5개의 행이 있고 5개의 열이 있죠. 그리고 대각선이 역시 두 개가 존재하는데, 이 다섯 개의 행과 다섯 개의 열, 그리고 두 개의 대각선에 들어간 그 원소들의 합이 모두 65가 됩니다. 모두 똑같다는 이야기죠. 65고, 이때 전부 25개의 값들이 서로 다르게 배정이 되는데, 1부터 25까지의 일련 번호를 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5 곱하기 5의 2차원 배열의 1부터 25까지의 원소를 1까지, 1부터 25까지의 숫자를 배열했음에도 불구하고 5개의 행끼리 합, 5개의 열의 합, 그다음에 2개의 대각선에 나타난 그 원소들의 합이 모두 65가 되는 것을 마방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방진을 만들기 위한 알고리즘이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죠. 마방진 SOO. SOO는 다음과 같은 숫자 배열을 갖는다. 자, 보시면 17, 24, 1, 8, 15. 합하면 65죠. 1열을 보면 17, 23, 4, 10, 11. 역시 합이 65가 됩니다. 또 대각선으로 15, 14, 13, 12, 11. 역시 65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어느 숫자 하나도 1부터 25까지 중복되지 않았고, 이웃에서 1부터 25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마방진 규칙을 만들기 위해서, 몇 가지 규칙들이 발견이 됐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규칙은, 첫 번째 행의 제일 가운데, 이게 이제 5, 1행의 5열, 제일 가운데니까 3열이죠. 1행의 중간 열부터, S1, 3인데, 여기서부터 1을 배정합니다. 1부터 25까지 배정하는데, 1 다음에는 2를 배정하죠. 배정하는 순서의 규칙 2가 뭐냐면 45도 대각선 방향, 그러니까 오른쪽 위쪽 45도 방향이죠. 그래서 여기가 1이니까 45도 방향이면 위쪽으로 올라가죠. 위쪽으로 올라가려다 보니까 이 배열의 범위를 벗어나죠. 벗어날 경우는 이게 바로 이 밑으로 이어집니다. 마치 위하고 아래가 원통형으로 이렇게 이어진 것처럼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1 다음에 2는 위로 올라가야 되죠. 위로 올라가야 되지만 그게 위에 게 없으니까 여기로 온 겁니다. 2. 그다음에 다시 3은 45도 방향 3. 4는 45도 방향으로 또 올라가죠. 올라가는데 여기도 배열의 범위를 벗어나죠. 그러면 이번에는 그 열이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이쪽에 1, 2, 3, 4, 5, 6 열에 해당되는 반대쪽에 배정이 됩니다. 여기 4. 45도 방향 5. 자, 6 올라가려고 그랬더니 이미 1이 배정됐죠. 이렇게 올라가려고 그랬더니 배정이 되면 이 경우는 행을 하나 밑으로 내립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6. 이게 이제 세 번째 규칙이죠. 배정하려는 위치에 이미 다른 숫자가 배정되어 있으면 현재 위치보다 행 번호를 1만큼 증가시켜서 행을 재설정한 다음에 숫자를 배정한다. 5 다음에 6을 하려고 그랬더니 6 위치에 45도 방향에 이미 1이 있기 때문에 행을 하나 증가시켜서 6. 다시 여기에서 규칙 2가 우선 적용되죠. 7, 8, 여기에 9니까 어떻게 되나요? 밑으로 내려옵니다. 9. 여기 10이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갑니다. 10. 자, 여기 11인데 이미 배정되어 있으니까 11이 밑으로 내려오고, 12, 13, 14, 15, 16. 어디로 갑니까? 16은 이 부분인데, 16에 여기 해당되는 부분은 행과 열이 다 벗어났죠. 그러면 사실은 11 위치죠. 11위치인데 이미 배정돼 있죠.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옵니다. 16. 17은 이쪽으로 가죠. 그래서 17. 18은 위로 올라갑니다. 18, 19, 20. 21 가려고 했더니 이미 배정이 되어 있어요. 20은, 21은 밑으로 내려옵니다. 21, 22, 23 이쪽이죠. 그래서 23, 24, 이쪽이 25입니다. 25. 자, 이렇게 배정하면 어느 쪽 어느 행과 열 대각선으로 다 65가 될수 있도록 균형 있게 배치가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규칙 1, 2, 3, 4가 뜻하는 거죠. 규칙 1은 시작점. 일행의 제일 가운데부터 일을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 2, 3, 4에서 25번, 25까지 배정을 해주는데, 현재 위치에서 45도 대각선, 위, 오른쪽으로 이동을 한다는 이야기죠. 이동하다 보니까 그 다음번 위치가 만약에 이제 이 배열의 범위를 벗어날 경우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생기죠. 자, 45도 대각선 방향으로 이동시킨다고 그럴 때는 행번호는 현재보다 어떻게 되나요? 감소합니다. 1만큼 감소하고 열번호는 1씩 증가하는 거죠. 근데 만약 감소시킨 행번호가 1행보다 작으면 배열 범위를 벗어나죠. 그렇게 되면 맨 마지막 행인 5행으로 바꿔줍니다. 증가시킨 열번호가 마지막 5열보다 벗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1열로 다시 바꿔줍니다. 자,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배정하려는 숫자 이미 다른 숫자가 기존에 배정도 있으면 현재 위치보다 행번호를 하나 증가시켜서 행을 다시 재설정한 다음에 숫자를 증가시키면 됩니다. 자, 그림을 잠깐 볼까요? 자, 일반적인 마방지는 지금은 5 곱하기 5, 5행 5열만 했는데 N행, N열로 일반화 시킬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SNN. 전체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1부터 N제곱까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로행, 세로, 열, 대각선에 놓이는 모든 원소들의 합이 똑같도록 구성한 게 바로 마방진이고, SO에 대해서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자, 규칙에 의해서, 첫 번째 행의 가운데 1을 배정하고, 대각선으로 배정하죠. 대각선이 벗어나니까 여기에 2가 배정되죠. 다시 대각선 3, 그다음에 4가 벗어나니까 4가 이쪽으로 오죠. 그다음에 5, 6으로 가려고 했더니 있으니까 6이 내려오죠. 다시 여기서 6에서 대각선 7, 8, 그다음에 9, 10 이미 존재하니까 11이 밑으로 내려오고 12 이런 식으로 이 마방진의 숫자를 배열하게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N행 N열일 때 이 제일 1행의 처음 중간이니까 요 n의 가운데죠. n 나누기 2의 정수 플러스 1. 이제 그렇게 하면 5행 5열 같은 경우는 5 나누기 2 플러스 1이니까 3이죠. S1 3이 처음 1이 시작되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는 이제 반복 구문을 형성할 때 행과 열을 바꿔서 하기 위해서 행과 열에 관한 첨자를 인덱스를 운영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더 쉬운 방법은 1부터 n제곱까지 자연수를 배정하면 끝나기 때문에 1부터 n제곱까지 지금 같은 경우는 1부터 5제곱인 25까지 자연수를 반복하면서 그 위치를 잡아주는 반복 구문을 쓰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순서도를 보겠습니다. SOO는 마방진을 이제 만들려고 하는 5행 5열의 배열이고요. 2차원 배열. 자, RC는 row하고 column의 약자입니다. 행하고 열. 현재 처리할 배열 원소의 행과 열을 RC가 각각 보관하고요. 그러니까 1행부터 5행, 1열부터 5열이죠. 그다음에 NR, NC는 next입니다. next. 현재의 것, 다음의 것, 다음의 것을 나타내는 거죠. 바로 다음에 처리할 배열 원소의 행, 바로 다음에 처리할 배열 원소의 열입니다. 다음 N은 마방진의 그 25개, 지금 같은 25개 원소의 1부터 25까지를 배정하게 되는데 그 1부터 25까지의 숫자를 나타내는 게 바로 N이 되겠습니다. 자, 처음 부분 볼까요? 스타트에서 자, SOO는 0, 모든 값을 0을 잡았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자, 1부터 25까지 배정하기 때문에 처음에 0을 잡아놓으면 자, 다음에 배정할 원소 위치를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배정할 원소의 값이 0이라는 이야기는 아직 값이 1부터 25 사이 세팅이 안 됐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0이 아닌 값이 있으면 세팅이 됐다는 이야기죠. 세팅이 됐으면 어떻게 합니까? 규칙 3이 적용됩니다. 규칙 3이 적용돼서 행값을 증가시키는 형태로 다음 원소를 찾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마방진의 최초의 값은 0으로, 초의 값을 0으로 세팅해서 여전히 0이면 아직 값이 배정되지 않은 값이 원소고 0이 아니면 이미 배정됐다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자, 처음 시작하는 것은 1행 3열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R은 초위 값이 1, 그다음에 C는 초위 값이 3으로 시작합니다. 자, 반복 구문을 보시겠습니다. 반복 구문은 N은 1부터 25까지 1씩 증가하면서
이게 이제 5 곱하기 5 행렬이기 때문에 1부터 25까지 하는 거죠. 자, 보시면 n은 초기값이 1이죠. 처음이니까. 자, 현재의 행과 열에 집어넣습니다. s, rc. 처음에는 이게 1행, 3열이라고 그랬죠. 거기 n이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뭘 하나요? 현재 값을 집어넣었으니까 다음에 집어넣을 원소를 확인해야 되죠. 그렇게 되면 45도 대각선방으로 가려면 next 행, next row는 현재보다 한 행이 줄죠. 그래서 nr은 r 빼기 1이고요. 열은 어떻습니까? 하나가 늘죠. 그래서 nc는 10 플러스 1입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이 nr과 nc가 배열 범위를 벗어나는지를 확인해야죠. 만약에 nr이 0이에요. 자, nr은 현재의 행보다 하나가 준데 얘가 0이라는 이야기는 벗어났다는 이야기죠. 벗어났죠? 벗어났으면 그 nl은 어떻게 합니까? 반대쪽, 5로 잡아주죠. 5행. 그 다음에 C도 보니까 NC를 했더니 얘가 6이 됐습니다. 벗어났죠? 그러면 NC는 첫 번째 열인 1로 잡아주는 거죠. 자, 이 교정하는 작업을 해주고요. 자, 그렇게 해서 NR과 NC 위치를 잡았더니 거기에 가보니까 S 값이 0이에요. 0이면 아직 세팅이 안된 거죠. 0이 아니에요. False면 어떻게 돼요? 이미 세팅이 된 거예요. 그럼 어때요? 어때요? 이 경우는 R 값을 하나 증가시키죠. 그래서 R은 R 플러스 1. 다음 행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R을 하나 증가시키는 겁니다. 자, 만약에 다음에 할 행과 열 위치에 있는 원소값이 0이면 그건 그냥 넣으면 되죠. 그래서 이 R과 C는 다음에 행, 다음에 열을 뜻하는 NR 값을 R에, NC 값을 C에 그냥 넣어주면 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앞부분에 SRC에 N 값을 집어넣는데 이 R과 C를 다시 세팅할 때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미 존재하고 있으면 R을 하나 증가시켜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에 행렬 계산한 것을 집어넣어주죠. 다음에 행과 열을 계산하기 위해서 앞에서는 그게 배열의 범위를 벗어났는지 교정해주고 하는 부분들을 앞에서 진행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C1으로 마방진 배열 채우는 방법을 구현했습니다. 자, 여기 메인 펑션 있고요. SOO 그래서 0 이랬습니다. 5행, 5열, 25개인데 0 이렇게 해놓으면 C에서는 25개죠. 25개 원소 각각을 전부 0으로 초기화시킵니다. 그 다음에 R과 C의 초기값을 잡죠. 자, C에서는 5, 5 그러면 행과 열이 0부터 4, 열이 0부터 4 이렇게 진행이 되죠. 그래서 첫 번째 행은 0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열은 2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for loop로 돌리죠. for integer n, n을 잡아서 n이 1부터 25가 될 때까지 n을 증가시키면서 밑에를 반복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반복합니까? 순서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src는 n 값을 집어넣죠. 현재의 행과 열에 해당되는 s 원소에다가 n 값을 집어넣고 next 행, next 열을 계산하죠. next 행은 자, 이 45도 대각선 방향으로 올라가니까 행값이 하나 감소하고요. 열은 증가합니다. 그렇게 해서 nr과 nc를 계산했더니 nr이 마이너스 1이 나왔어요. 그럼 행을 벗어난 거죠. 그러면 nr을 가장 큰 행이 이제 4죠. 5가 아니고 3입니다. 왜냐면 0부터 시작하니까 4. 그 다음에 역시 nc가 5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벗어났다는 거니까 컬럼을 0으로 세팅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nr과 nc 값을 미리 슬쩍 보죠. 걔가 0인지 아닌지. 만약에 0이라면 그냥 거기다가 값을 넣어도 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집어넣을 R과 C 값은 NR과 NC를 그대로 가져가면 되죠. 그런데 만약에 그 값이 0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 열은 그대로 두고 행만 하나 증가시키죠. 그래서 R을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마방진이 형성이 되고요. 그거를 이제 출력을 합니다. 출력하기 위해서 2차원 배열의 모습 그대로를 출력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integer NR, 그래서 NR은 그 행을 뜻하죠. 앞에 썼었던 0행부터 4행까지 반복합니다. 하나씩 증가하면서 각 행마다 뭘 하냐면 또 역시 NC를 썼죠. 인티저 NC를 써서 0, 10부터 4, 10까지 반복하죠. 자, 어떡하냐면 printf을 해서 %t 탭 정수를 하나 찍고 탭만큼 띄우죠. 그래서 SNR NC를 찍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행에 대해서
각각의 열에 있는 데이터를 찍는데, 이 열에 있는 데이터 5개를 다 찍고 난 다음에 줄바꿈을 하죠. 줄바꿈을 하고 다시 다음에 행을 진행하니까 한 행에 5개의 데이터를 찍고 줄을 바꾼 다음에 다시 그 다음 행에 5개 데이터를 찍어서 그 배열, 2차원 배열의 모습대로 데이터가 나오도록 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자, 자바의 경우를 볼까요? 자, 자바는 여기 보시면 public class 이렇게 돼 있고, 클래스 이름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chapter 영사 underline section 07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자바 프로그램의 파일은 chapter 영사 underline section 07.java로 작성하면 됩니다. 자, 메인 메소드는 똑같습니다. public static void 메인 메소드로 되어 있고요. 자, 초기값. 자, 인티저의 2차원 배열 변수 s죠. 2차원 배열이라고 선언을 앞에 했습니다. int s 대괄호 열고 닫고 열고 닫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값을 메모리 값을 보관하죠. 활동을 받죠. 그래서 인티저 55, 인티저 5 곱하기 5 형태의 2차원 배열인데 이 배열 클래스로부터 인스턴스를 만드는 거죠. 객체를 new 하고 만들었고 만들게 되면 기본적으로 자바에서는 0으로 값이 초기화가 됩니다. 자, 2차원 배열에서 행과 열을 나타내는 그 첨자는 자바하고 C가 똑같습니다. 5행 5열이면 0부터 4, 0부터 4 이렇게 행과 열이 움직이죠. 그래서 1행의 가운데는 R이 0, C가 2인 상태가 돼서 자, N 값이 1부터 25까지 반복이 되면서 이 마방진 형성이 되는 거죠. SRC에다가 N을 집어넣고 그 다음번에 행값, 그 다음번에 열 값을 계산하죠. 행은 하나 줄고 열은 하나 감소해서 대각선 45도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데 감소시킨 그 행의 값이 마이너스 1이 되면 4로 교정하고요. 증가시킨 열의 값이 5가 되면 배열을 넘어갔기 때문에 0열로 교정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넣어야 되는 그 원소의 값이 0이면 그냥 진행하면 되죠. 45도로. 그래서 R과 C는 이 앞서 계산했던 NR과 NC 값을 그대로 가져가면 되는데 만약 0이 아니면 이미 다른 값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열은 그대로 놔두고 행만 증가시키죠. 그래서 R 플러스 플러스가 됩니다. 자, 출력시키는 것도 똑같습니다. NR 0부터 4까지 이 행에 대해서, 그다음 NC 0부터 4까지 열에 대해서. 자바에서는 System.out.print라는 걸 쓴다고 그랬죠. print에 의해서 이 S, NR, NC를 쓰고, 여기 덧셈은 어떤 데이터들, 문자열들을 접속해서 계속 찍을 때 플러스를 쓴다고 그랬죠. concatenation이라고 그랬는데, 탭을 또 연이어서 찍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행에 관해서 5개의 데이터들이 찍히고요. 끝에 가서는 각 행의 끝에 가서는 줄바꿈을 하죠. 그래서 프린트 ln을 해줘서 5행 5열일 때각 행의 끝에서만 프린트 ln이 적용되도록 for loop를 중복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자, 이상과 같이 자바로 프로그램을 작성하면 마방진 형성이 됩니다.